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장 최창환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지역협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이점형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지사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근조 보안관리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철한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 김옥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성화 대구달성군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이신 심재균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생활문화과장 이점형, 휘하를 대구광역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대구광역시장. 대구의료원 통합지원팀장 박지민, 휘하를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대구광역시장.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또 북한이탈 주민 등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때보다 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립을 찾아서 탈구를 설명을 하시고 지방경찰청에서 좀 맨 마지막에 좀 주시죠.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총 662명으로 이는 한 명입니다. 거주지 현황을 보면 북한 이탈 지역 거주자의 53%인 350명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을 위해 정신건강과 기초물체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과 또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단체 워크련 내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업들이 시정견학,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입장이 안정되면 대형 병원과의 의료 협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업으로 잘 적응시켜서 통일 미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 중심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협의를 갖춰서 관계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교육 지원 기반을 공고한다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는 24명, 초등, 고등 해서 총 20명입니다. 10개 학교 20명이 참여하는데 연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지도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탈북 학생들을 교육할 탈북 학생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 역량 강화를 꾸준히 할 것이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부모 대상도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공보 하면 이제 그게 이제 1단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정착 지원금이 원래 8건 접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접수를 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쭉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밝히지 않으면 하는 업체가 오면 이제 탈북자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면접을 봐보고.